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사건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12일에 피해자를 1차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이 끝난 하루 후부터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호소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왔던 문자들을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그 다음날, 즉 7월 9일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는데요.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범죄 사실 개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작성해 주신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님이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이후에 서울시나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회유는 있었습니까? 질문 몇 가지 더 받고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나 모시죠. 네, 추가로. 자, 아, 어디 기자시죠? 독립신문의 예. 박완석입니다. 응급신문? 독립신문. 아, 죄송합니다. 예. 독립신문 기자. 추가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다는 피해 여성이
서울시로 픽업이 되어서 비서로 발령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영향력 행사가 되었습니까? 변호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7월 8일에 했는데요.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라든지 비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 당일 이런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